공천위원회에서 현 부회장을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안을 결정했고요. 두 번째로는 부노회장을 김충전 목사님을 부노회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. 한번 물어보면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추대하는데 주효식 목사님, 그 다음에 부노회장을 김충전 목사님으로 추대하는데 동의하실 분 동의하시고. 네, 동의합니다. 예, 문상성 목사님 동의하셨고요. 또 누구 제청하십니까? 여기 저 이승남 목사님 제청하셨습니다. 가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예, 그럼 주효식 목사님 노회장으로 방송되신 감사합니다. 뭐 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소개하고 김충전 목사님은 아니 그건 이제 끝났어요. 저는 이제 끝났어. 다리 아파 죽겠어요. 가만 그것까지 해. 가만 믿는다 안 된다 그것까지만 해. 아니 저 회장한테 새로운 임원진들 석이랑 회계랑 회의로 그랬다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위임한다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. 물어봐야 돼. 그럼 저 인계를 해줘야지. 이제 나한테는 그거 안 했는데. 예, 우리 주 목사님에게 그 석이 목사님 또 회계 목사님 회의로 목사님 그 지명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겠습니다. 예. 예. 허락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경 회장님 따로 모임 갖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뜨끔했어요. 추대 안 해주실까봐. 추대 안 해주시기만 해봐라. 거기 쫓아버린다. 전혀 미국 사실 그 시상식 때 수상자가 소감을 하잖아요. 제가 늘 들을 때마다 거부반응이 나는 소감이 있었어요.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될까? 모인 거 있죠? 속으로 제가 들었거든요. 안 받으면 되지. 그랬더니 제가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처럼 레알 진짜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. 이 자리가 제에게 맞는 옷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 첫째, 잘할 줄 모릅니다. 둘째, 더더욱 좋아도 안 해요.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다만 뭐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무슨 큰 공약을 하기보다는 제 주제 안에서 신분에 맞춰서 자기 분수에 맞게 제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. 또 이렇게 중앙에 있다 보면 평소에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앞에 있으면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요.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저를 잘 굉장히 뾰족해요. 사실 둥그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셔서 1년 동안 노예의 부끄럽지 않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. 그리고 한 가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좀 뒤에 우리 아멘넷 이정 전 대표님도 와 계시고 우리 이동 목사님 보건뉴스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언론사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세요. 어떻게든지 이민교회 목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지금 걱정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연구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기자님들이 밖에서 더 교회와 목회와 목사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우리 노예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하지 말고요.
목회랑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좀 분위기 조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일에 좀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함께 이 노회가 즐겁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노회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고요. 우리 또 예나탄이라는 데가 여러분 한번 나오기 힘드시잖아요.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. 근데 아까 몇 명 회원이 저는 우리 회원이 50명인데 몇 명이 왔고 5명이 왔고 10명이 위임이라고 그러셨나요? 근데 이 모임이 그동안에 회계 중에서 최고로 또 많은 모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. 야, 그렇게 아직까지 이 모임에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질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노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큰 일보다도 참 좋겠다 또 이런 생각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법을 논하기 이전에 일처리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그 잣대가 되는 거지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좋으면요 그런 법을 따질 일도 없어요 사실은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노예가 좀 성숙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어서 진행될 그 회의 순서는 실관권 논의라고 합니다. 우리 저기 분회의장까지 인사말 하시고서 하시죠. 네. 아, 인사말. 아, 분회의장. 그러세요. 우리 순 목사님 안 계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되겠어. 저의 처지를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거든요. 제가 노예 한번 청소하려면 비행기 두 번 더 와야 돼요. 한 번 가면 안 되고요. 새벽에 다시 5시 비행기 타고 숙소에 와가지고 부스턴에서 다시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하고 3시간 반 와야만이 노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라 제가 또 노회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잘 이겨내 오셨는데 혹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. 지금 그런 상황으로 뭐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 안 하고 싶어요. 딱 하는데 어떻겠습니까? 뭔가 의뢰라고 생각하고 노회장님 잘 보필하도록 하고 우리 노회가 좋은 노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요? 누군가의 성김이 있다면 그 노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그런 노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